여기가 원래 오름이었다고. 예, 원래 여기가 섣달오름. 이 오름이 세 군데 있는데 섣달오름 있고 가운데가 셋달오름 사이에 있다고 해서 그다음 동알오름 이렇게 있는데 이 섣달오름 쪽으로 이제 그 이 알로름 내부에 보면 일본군이 알뜰비행장하고 연결되는 다양한 시설을 적에게 은폐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전부 시설을 갱도를 뚫어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. 그 가운데 이쪽에 섣달오름 지경으로 파들어온 곳에는 탄약구가 있었습니다. 지금 이 길은 지금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 그 알뜰비행장으로 탄약을 싣고 가던 트럭들이 예, 통행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. 그리고 탄약고 자리가 바로 저쪽으로 나무가 있는 이렇게 경사진 곳인데 예전엔 오름이 이렇게 완만하게 쭉 완만하게 내려오던 그런 오름인데 그 해방이 되니까 미군이 와서 일본군이 사용하던 이런 그 각종 그 군사시설들을 그 파괴를 하거나 또 폭파시켜버리고 그러는데 여기 탄약고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폭파시켜버리는데 예,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완만하던 이 오름에 이렇게 큰 웅덩이가 태이게 된 겁니다. 폭발로요? 예,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 그 탄약고 폭발로 해서 이런 큼지막한 웅덩이가 생겼는데 이 웅덩이가 6.25 전쟁 직후에 예비검속자 총살 장소로 그렇게 활용이 되었던 겁니다. 예, 예.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바로 50년 8월 20날 새벽 5시에 예, 왔던 바로 모스포에 그 수감되었던 예비검속자 집단 총살 장소고 저쪽은 한림에 그 한림항 어업창고에 있던 그런 그 예비검속자분들이 희생당한 장소입니다. 여기는 당일날 새벽 2시에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낚시하러 가던 이 지역 주민들이 총살 예 끌려가서요. 예, 아니 그 사람들이 여기 그 군인들이 총살하고 갔다는 거를 사실 알아가지고 그 유족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당일날 아침에 우리 집안의 가족들이 여기서 죽었구나 수감돼 있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 했었는데 아 여기서 총살 당했구나라는 그런 예, 소문을 들어서 시신을 수습하러 왔는데 당시 군인들이 출동해서 시신을 아무도 단 한 구도 수습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. 그랬다가 6년 뒤인 1956년도에 가서야 당시 이 유족들이 관계 당국에 청원을 해서 시신 수습을 따로 하게 되었던 겁니다. 그래서 저쪽에 무수포 수감되었던 예비검속자분들은 그 가까운데 백조일손 그 무덤 거기에 같이 이렇게 모셨고 이쪽 한림 쪽에 희생자분들은 그 만백리 묘역에 또 같이 수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이 따로 그 위령제를 치르다가 2006년도인가요? 그때 그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분들이 다 희생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국방부 장관도 사과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 이와 같은 그 지금의 예, 희생자분들 추도하는 그런 기념 공간으로 새롭게
그 국비를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고, 추념식도 따로따로 하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합동 그런 그 위령제도 열게 되었습니다. 이제 실제 거기에 나와요. 그렇죠. 예. 하고, 그, 여기 유족들이 지방 그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, 네. 유해 발굴을, 그때 일단 시신 수습을 다 하긴 했지만, 미처 수습이 안 된 분들, 그, 혹시나, 잔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, 그 유해 발굴을, 했었는데, 그때, 여러, 중장비 동원을 해가지고, 이거 전부 여기를 정비 파내고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그 여기 있었던 탄약고 시설들 있잖아요. 그 예전에 있던 흔적들, 철골 시설들이 이런 게 다 드러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 현장은 일제 때 군사 유적인 그 알로름 내부에 있던 탄약고 자리하고 전쟁의 기억과 그다음 이 장소에서 돌아가신 6.25 전쟁 직후에 예비검속된 분들 그 희생의 또 역사적 기억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전쟁의 기억과 학살의 기억이 이게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장소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